말씀 듣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저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또 저희의 신분이 어떠한 사람인지, 저희가 오늘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저희 자신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누구이며 저희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나그네 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유명한 과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분에 관한 일화도 아마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게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아인슈타인이 어느 날 기차 여행을 했습니다. 금표원에 와서, 차장이 와서, 박사님 표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 옛날에 그 표 주면 아니라 탁 찍어서 검표했다는 표시를 내는, 그래서 공짜로 차 탄 사람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는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호주머니를 다 뒤지고 가방까지 뒤졌는데도 표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장이, 검표원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박사님, 뭐 더 이상 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설마 박사님 같은 분이 표도 안 타고 공짜로 탔을 리는 없고, 더 이상 표 찾지 말고 편안하게 여행하십시오. 그러고 지나갔습니다. 한참 후에 이 금표원이 다시 아인슈타인 박사 옆을 지나가는데 보니까 그때까지도 표를 계속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표원이, 박사님 더 이상 표 찾지 마십시오. 그냥 편안하게 여행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말하기를, 아닙니다. 내가 표를 찾아야 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실제로 얼마나 있을지 궁금합니다만은, 아마 아인슈타인은 뭔가에 대해 골똘하기 시작하면 자기가 표를 사놓고도, 아니면 다른 사람이 표를 사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기차를 내려야 하는지 그걸 잊어버리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잊지 않고 오늘도 여기 오신 거죠? 그거 잊어버리고 오늘도 또 내일 출근을 해도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내려야 될지 어떻게 내려야 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따라가면 결국 출애굽 제1세대처럼 실패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제1세대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말을 들었지만은, 그러나 놓쳐버린 사람들입니다. 말을 들었다고 해서 그걸 하나님은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목표 지점을 마음에 담을 때 그걸 안다고 하는 거지, 내가 들었다 그건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으로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목표를 가나안으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지금 출애굽 제2세대, 부모 세대가 실패한 것을 지켜보았던 제2세대를 데리고 하나님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도 최종 목적지가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목표하는 그런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의 목표 지점이 아닙니다. 그걸 오늘도 잊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다음 한 주간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여행을 떠난 사람으로서 내가 이 여행을 잘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 가나안을 향해서, 아니 영원한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목표 지점이 거기일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가고 있는 네가 누구냐,
그 얘기를 하는데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이란 말은 저 민족보다 너희가 더 착한 백성이다 이런 정도의 윤리적인 개념만 담아놓은 표현이 아닙니다. 구별된 백성, 목표가 다른 백성.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자기 목표로 삼고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나의 목표로 삼은 사람, 그게 구별됨입니다. 이게 거룩이란 단어를 쓰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나니.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리고 오늘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우리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기업의 백성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간단하게 표현하면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는 말입니다. 피스메이크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나 하나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살면 감사하다 이런 정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고,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에게 행복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 하늘 복을 주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이런 의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로 삼은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내가 복을 받는 것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아브라함 가문을 위한 복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복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그들이 보면서 그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십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500년 후에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아브라함 후에 500년이 지난 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주신 말씀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 왜요?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그 삶을 살게 하겠다. 그 말이 바로 자기 기업의 백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몇백 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 7절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니. 이방의 빛이 왜 돼야 합니까?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믿지 못하고 다 썩어 문드러질 이방?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 이방인들을 그런 눈으로 보았습니다. 저 이방인 저것들은 개 돼지만도 못하다 그러고, 저 이방인 저것들은 지옥의 땔감이라 그러고, 예수님 오셨던 그 무렵에 잘못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고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저 더러운 것들, 저 패역한 것들, 저주받아 마땅한 것들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이 바로 2000년 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했을 때 이방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이방인은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이방인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내 주변에 술 퍼먹고 다니고 못된 짓 하고 내가 봐도 저건 친구하기도 영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재미없는 친구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들어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을 경멸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내 가정에 복을 주시고 내 주변에 있는 그들에게 나를 이방의 빛으로 세우시겠다. 여러분 그게 이사야 28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요.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요. 3500년 전에 출애굽 제2세대를 앞에 놓고 똑같은 말씀을 너희가 내 기업의 백성이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신약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출애굽 제2세대를 지금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면서 그 땅에 들어가서 땅 한 평 받으면 된다. 아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뭐 심지어는 내가 여기서 뭘 더 구하면 내가 나쁜 놈이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큰 욕심 없어. 그냥 막 집 한 칸 가지고 애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만큼만 허락해 주시면 그걸로 감사하지 내가 뭘 더 바래.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바래야 한다는 겁니다. 뭘 바라라는 겁니까?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내게 복을 주셔서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방의 빛으로, 여러분 이게 수천 년 동안 자기 백성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면 내가 지금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소용없는 소리입니다. 그 사람은 천성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 천성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곳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아빠시고 그분이 우리의 인도자신데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쓰시겠다고 하는데 아유 하나님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저 내가 요만큼 가지고 내가 살다가 하나님이 천국 예배해 주시면 내가 거기나 조용히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조금 바꾸어서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제 저희 아이들이 다 컸습니다만은 우리 막내를 보면서 제가 우리 막내가 한 말보다는 좀 이래 과장을 해서 제가 가끔씩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요 녀석은 막 공부도 필요 없고 뭐 먹는 것도 뭐 그냥 골치 아프게 나물을 먹으라 생선을 먹으라 그런 것도 필요 없고 햄버거 집에서 파는 걔가 좋아하는 거 뭐 하나 있습니다. 그때 한번 따라가서 한번 사주 보니까 천 몇백 원밖에 안 하던데 그거 하나하고 콜라 한 잔이면 짱입니다. 그냥 막 그걸 먹으면서 뭐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그냥. 이런 거나 하나 먹고 그냥 친구들하고 공이나 차고 살면 되는데 공부를 해라 뭘 어째라 기도를 해라 큐티를 해라 애가 뭐 얼마나 귀찮아하는지 그냥.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걔가 이제 26살이 됐습니다. 지금은 전혀 그런 모습은 이제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도 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아직 자라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얼마나 거추장스러웠습니까? 펄을 해라 하지 마라 안방까지 따라와서 이래라 저래라 사무실까지 따라와서 거짓말을 하지 마라 세금을 다 내야 된다 온갖 소리를 다 하시고 뭐 그냥 대충대충 살다가 내가 좋아하는 일 좀 하다가 가면 딱 되겠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자기가 자기 삶에
주인 노릇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의 삶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 이미 다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에게는 제가 쓸데없는 강조를 한 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꾸 잊습니다. 자꾸 잊어버립니다. 오늘 이 생각을 먼저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순례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의 기업의 백성으로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면 이 그리스도인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분을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은 한 90세까지 사시면서 차가 없던 그 시절에 말을 타고 그분이 설교하기 위해서 돌아다닌 거리가 40만 킬로미터쯤 되는, 평생 동안 그분이 설교했던 횟수가 4만 번 이상 설교를 한, 제가 런던에 갔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갔던 곳 중에 하나가 그분이 마지막 임종한 자리입니다. 그분이 마지막으로 누워 계셨던 침대를 제가, 그래서 누워보고 싶었는데 거기 눕지는 못하게 해서 그 옆에 앉아서 한참 있다고 온 적이 있는데, 런던에 오는 사람들에게 제가 런던 구경을 하고 싶다, 좀 도와달라 그러면 제가 1번으로 안내했던 곳이 요한 웨슬레, 그분이 마지막 임종하셨던, 제가 그곳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있는 분들은 요한 웨슬레가 처음 설교를 했던 시골로 제가 데리고 와서 요한 웨슬레가 처음 강단에 섰던 야외 강단에 서서 그분 얘기하는 것을, 그때는 참 은혜롭게 제 스스로 엔조이를 했습니다. 참 위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요한 웨슬레가 90세가 돼서 돌아가시면서 다들 임종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임종을 하면서 그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돌아가시기 한 1분 전쯤에 우리 뻘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고 하니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그러고 돌아 누웠습니다. 참 잊혀지지 않는 말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이 말을 벌떡 일어나 앉아서 하시고는 도로 자리에 누웠는데, 아마 다시 일어날 기력이 없었던지 누워 계시면서 손을 들면서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그리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당면한 현실의 문제를 잘 극복하고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우리가 이 낙연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환경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 없고 죄가 우리에게 갖다 준 죽음의 정상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의식 속에 늘 함께 하시고, 그래서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면 모든 문제는 우리가 다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게 이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는데 너희가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다. 너희가 강한 민족이어서가 아니다. 너희는 연약했고 너희는 숫자도 적다. 너희가 착한 민족이어서도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민족들 중에서 도덕성이 뛰어난 민족도 아니고 강한 민족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택하신 것뿐입니다. 다 똑같은 죄인인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7장 1절을 보면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은 너희들보다 숫자도 많고 힘이 센 족속이다. 7장 7절에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택하시면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적다. 9장 1절에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너는 들어가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약호 죽이려고 그럽니까? 사람 좀 자존감을 키워주지 않으시고 너희가 작고 연약하고, 이 말을 왜 이렇게 계속 반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키를 죽이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이 연약한 너희가 너희들보다 저 강한 자를 이기게 된다. 왜요? 호랑이가 강아지를 이기는 것은 뉴스거리가 못 됩니다. 놀랄 일도 아니고 사람들이 관심도 없어 할 겁니다. 그런데 강아지가 호랑이를 이겼다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숫자도 얼마 안 되고 연약하고, 그런데 지금 저들이 대항하는 족속들은 다 강한, 그 지역에서도 아주 강한 족속들, 체격이 크고 높은 성을 쌓아놓고 있고 전쟁에서 잽이 되지 않는 이런 전쟁을 지금 하나님이 수행하게 하면서, 너희는 작다, 너희는 연약하다, 저들은 강하다, 그러나 너희가 이긴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살아보려고 하니까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것도 쉽지 않고, 섬기면서 살려고 하는 것도 쉽지 않고, 차라리 뭘 모르고 교회 다닐 때가 좋았는데, 성경 공부를 좀 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뭔가를 좀 배우고 나니까 너무 힘들다. 당연합니다. 강아지가 호랑이 앞에 섰는데 어떻게 그게 쉽다고 느껴집니까?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상황은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제2세대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이 없다고, 내가 약하다고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바라보고 있는 목표가 하나님이 주신 목표냐 아니면 내 스스로 만든 목표냐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목표에 하나님이 오셔서 복이나 달라고 비난, 그래서 여전히 내 삶을, 내 꿈을, 내 목표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만 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쉽게 이기는 일은 하나님이 별로 재미없어 하십니다. 누가 봐도 이건 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누가 봐도 저건 절대로 저 사람이 이길 수 없어,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너희는 숫자가 적다, 너희는 연약하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사람들 속으로 파송하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속으로 보내는 것 같아. 양과 이리가 싸워서 양이 이기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양을 지금 이리 속으로 보내는 것 같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연약한 자를 강한 자들 속으로 보낸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양이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양입니다. 이리 편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목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이, 그게 환경일 수도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 속에 있는 죄일 수도 있습니다. 이리와 양이 지금 맞서는데 하나님은 양이 이긴다, 내 백성이 이긴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무슨 생각을 하는 거 아니까, 하나님 저 이리보다 나를 그냥 양으로 두지 마시고, 저 이리가 나를 물고 뜯고 피를 흘리고 이렇게 두지 마시고, 저 이리보다 내가 더 센 사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물어 뜯어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출세하게 하시고 저 사람 집보다 내 집이 더 크게 해주시고 저 예수도 안 믿는 저거보다 내가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게 해주시고 이제 아직 신앙생활 시작하신 지 한 1년 미만의 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도 빈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봐주실 겁니다. 또 그런 기도를 가끔씩 응답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까지 그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양은 이리에게 물어 뜯기게 되어 있습니다. 피를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섬기면서 피 흘리지 않고 섬기는 길은 없습니다. 아예 섬김을 피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섬기려고 하면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지 않으면 섬김이 불가능합니다. 두 사람 다 믿는 사람이어도 믿음을 더 가진 사람, 은혜를 더 받은 사람이 덜 받은 사람을 섬기지 않으면 피스메이커가 못 됩니다. 어느 집사님 집에 중학생 아들이 학교를 마치고 오면서 얘가 이발소에 들러서 머리를 빡빡 밀고 왔습니다. 집에 딱 들어왔는데 엄마가 아들을 딱 보더니 여러분 아들이 중학생 아들이 학교에 와서 머리를 빡빡 밀고 그러고 집에 들어오면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날 이 엄마가 아들이 머리를 빡빡 밀고 들어왔는데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지 아들을 딱 보자마자 얘 너 왜 그렇게 머리를 밀었어? 미쳤어? 이러는 겁니다. 얘는 왜 머리를 빡빡 밀었는가 하니까 공부를 좀 해야 되겠는데 공부에 집중이 잘 안 되니까 얘가 내가 오늘부터는 공부에 좀 집중해보겠다고 그러고는 막 결심을 하고 이발소에 가서 여러분도 중학생 시절 기억나지만은 꼭 2mm만요 3mm만요 저희 때는 머리를 빡빡 깎았습니다. 그런데 멋을 부리는 애들은 2부 3부로 이렇게 깎았습니다. 선생님한테 한 대 맞는데 그 정도 깎는 건 그래도 선생님들이 봐줬습니다. 저는 겁이 나서 한 분도 2부 3부로 못 깎았습니다. 근데 요새는 애들 그렇게 깎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빡빡 밀고 내가 이제는 좀 열심히 내가 한번 공부를 하고 마음을 한번 잡아보리라 이러고 집에 들어왔는데 엄마는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지 애를 보자마자 미쳤어? 그러니까 애가 마음이 확 상한 겁니다. 그냥 지방에 문을 쾅 닫고 들어가서 세상에 이렇게 남의 마음을 몰라주는 엄마라니 애라 막 공부고 뭐고 다 치워버리고 그냥 막 만화책 보고 막 그냥 게임하고 그냥 다행히 엄마가 아들 마음을 늦게 읽고 사과를 하고 수습이 됐습니다. 이거 우리 샘물교회 어느 교회 집사의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누군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자기 집 얘기를 한번 해 주어서 오늘 아침에 문득 이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엄마도 힘든 일이 있겠죠. 뭐 무슨 힘든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기분이 좀 안 좋고 이러고 있는데 애가 머리 깎고 오니까 저게 또 머리를 왜 깎고 난리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분을 따라서 말하고 기분을 따라서 행동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사는 것은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감정을 따라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노릇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더군다나 중학교 아이들 얼마나 예민한 때인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김정은이가 못 쳐내려오는 게 중2 때문이란 말이 나왔겠습니까?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자주 그런 농담 비슷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중2만 무사히 넘기면 된다고 중3만 되면 애들이 어젯해진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귀동양으로 그동안에 자주 들었습니다. 왜 중2가 문턱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살률도 중2가 제일 높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애들이 그 민감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런 아이를 데리고 있는 엄마 아빠가 그 아이들의 마음을 읽을 줄 모르고 그 아이들을 돕는 자로 부모 역할을 못하면 그 아이들은 어쩌라는 겁니까? 애를 낳지 말든지 애가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막 패스라도 막 말을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애들이 그런 소리 할만하지 않습니까? 애가 엄마를 봐주겠습니까? 엄마가 애를 봐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런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분노를 다스리고 우리의 욕심을 다스리고 우리의 환경을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훈련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 말은 이렇게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러면 내 속에 계셨다가 뭐 안 계셨다가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가 구원이 없어졌다가 이렇게 되는 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공간 개념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 개념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정상적이고 하나님하고의 교제가 가능한 이런 교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에 거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잘 안 될 때 불평을 이겨내지 못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좀 바꾸어서 조금만 마음을 낮추면 날마다 눈만 뜨면 농사 짓지 않았는데도 만나가 아침마다 놓여 있으니 그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그걸 40년이나 먹었으니 얼마나 지루했겠냐? 나처럼 입맛이 까다로운 사람도 많았을 텐데 막 그렇게 생각되시면 할 수 없고요. 여러분 농사 짓는 게 이게 밥 벌어먹고 사는 게 보통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침마다 음식을 주십니다. 금요일이 되면 이틀분 딱 주십니다. 안식일은 나와서 챙겨가는 거 하지 않도록 이틀분 갖다 먹으라고. 애굽 나오면서 입었던 옷이 40년 동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옷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옷을 좀 바꾸어 주시지. 예, 저도 그 생각은 듭니다. 이왕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걸 한벌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주일마다 착착 좀 바꾸어서 기적을 일으켜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꽈리를 틀고 앉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가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집을 짓는 건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인데 하나님 비슷하게 지원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섭섭하다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발을 40년 동안 떨어지지 않게 했다. 옷을 40년 동안 갈아입지 않아도 되도록 한벌로. 이걸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냐 아니면 이왕 베풀어주는 기적을 단벌신사로 옷 신발 하나로 그냥 냄새가 나서 어떡하라고 이렇게 불평으로 받을 것이냐 그건 전적으로 우리 몫입니다. 여러분 이게 3500년 전 광야에서 출애굽제 1세대만 경험했던 겁니까? 아닙니다. 2세대도 오늘 우리도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게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내 입에서 고백했던 말입니까? 아니면 이왕 주시는 것 좀 더 주시지 그래서 하나님이 인색해 보이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오늘 아침에도 가지고 예배해 왔습니까?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이 들면 당신이 틀린 것입니다. 한 분도 아멘을 안 하시네. 너무 옳은 말을 하니까 뭐 할 말이 없으신 겁니까? 그러신 줄로 믿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틀렸다 혹은 하나님이 좀 미진하다 인색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 화들짝 놀라셔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나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도 못 갖고 아니 40년 동안 옷 한 벌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 매일이라도 착착 갈아입을 수 있어요. 말은 맞는 말인데 그렇게 건방을 떨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이유가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사건들, 우리를 외롭게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극복해내고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이 되는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우리가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우리가 느끼면서 이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신명기의 가르침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째는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당부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신명기에 수도 없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정착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큰 전쟁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잊을 수 있을까요? 광야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란 말입니까? 이 백성들이 자꾸 잊는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잊는다는 겁니까? 그 부모 세대들 했던 거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40년 동안 한 벌 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한 10벌 주면 하나님, 아, 10벌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그 다음에는 또 뭐라 그럽니까? 10벌이 뭡니까? 요새 옷이 얼마나 싸고 많은데 하나님 겨우 10벌밖에 안 줍니까? 100벌을 줘도 소용없습니다. 1000벌을 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 우리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말라 이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언제나 옳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분인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편인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조금만 어떡하면 하나님한테 섭섭해하고, 조금만 어떡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여러분 이 마음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에 순종하라. 신명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로, 성숙한 관계로 발전해 가는 겁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서 서먹서먹한 관계가 될 때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됩니까?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오늘도 날씨가 기가 막힙니다만은 남편을 보고 부인이, 여보 오늘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우리 남한강 한번 드라이브 한번 하고 가자. 남편이 말하기를, 이 여자가 미쳤나, 사람 피곤해 죽겠구만, 오늘 교회 오고 싶지도 않은 걸 억지로 가자 그래서 따라왔는데 이제는 뭐 어디를 가? 이거 우리 교회 집사부부가 몇 년 전에 했던 대화입니다. 그래가 대판 싸우고 그날 드라이브 오고 뭐고 다 떠들치우고 집에 가서 그냥 뭐 이방지방 들어가서 몇 시간 동안 있다가 저녁에 화해를 했다는데, 상대방이 말할 때 우리가 그 말을 받아들임으로 대화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그게 돕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남편이 피곤하지만은 남자들은 주일날 하루 뒹굴뒹굴 하고 싶어 합니다. 그냥 일하는 사람들은, 뭐 부인들도 일하시는 분들은 비슷할 텐데, 이게 좀 집에 오면 꼭 남자는 갑이고 여자는 어린 것처럼 똑같이 일을 해도 남편들이 못난 짓을 합니다만은 그런 남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막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웬만해가지고 주일날 그 피곤한 상태에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잘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좀 앞선 부인이 남편을 막 설득을 하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교회를 데리고 오는데 그날 그 부부에게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합니까? 순종함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정상적인 관계,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라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드는 이 생각부터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아?
성경만 펼치고 앉으면 머리가 띵할 정도로 그냥 요구를 많이 하는 이상한 하나님. 여러분, 이건 당신 생각이 틀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소유된 백성으로, 피스메이커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부 관계가 제일 좋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뭐 이런 게 이게 남편이라고. 이런 때 말고. 두 사람이 마음이 화합이 잘 되고, 뭐 내가 피곤해도 아내가 얘기하면 내가 뭐든지 해줄 수 있고, 남편이 요청하면 아내도 피곤하고 힘들어도 뭐든지 응답할 수 있고, 그래서 두 부부가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돕는 자가 되지 않고 바라기만 하고 응답하지 않고 요청이 있을 때 거절만 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임재도 불가능하고 가정도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직하게 살아라, 이렇게 일을 하고 이렇게 돈을 벌고 이렇게 돈을 써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그저 귀찮은 영감님 말 한번 들어주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그 순종과 말씀 사이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행하실 기초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일이 우리의 순종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신명기 8장 12절 14절에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염려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의 노파심입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숫자가 이런 길로 걸어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부유하게 되고 사회적인 지위를 좀 얻게 되고 우리 삶에 무언가 좀 주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기업된 백성으로 섬기는 자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많지가 않습니다. 은혜를 입고도 이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이루어진 일인 것으로 우리는 아주 쉽게 마음을 바꿉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순간도 내가 이만큼 애쓰고 수고했으니 하나님이 주신 거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그런 생각이 들면 화들짝 놀라서 무릎을 꿇고 앉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더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천대까지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어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6장 20절에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정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아들이 묻는데 공부나 해라 이 자식아. 답해줄 말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 아이가 묻거든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그냥 막 하나님을 찾아라. 종교에는 자유가 있으니까. 이런 아빠들이 있습니다.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야단 맞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놔두고 어디를 간다는 겁니까? 부모가 아이들에게 종교에는 자유가 있으니까 뭐 교회 너는 가고 싶으면 가고 뭐 네가 알아서 잘 선택을 해라. 잘난 척을 하고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교인이 있습니다. 그걸 제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등록을 하는데 몇 년 전에 부부가 보니까 뭐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 보니까 등록 카드에 보니까 애가 둘이나 있는데
그래서 저는 뭐 당연하게 오늘 애들도 같이 와서 등록하는 거지요? 그랬더니 안 왔대요. 왜 안 왔냐? 그러니까 방금 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애들이 벌써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애들한테 종교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안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큰 방을 떨기는 그냥 제가 이 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믿음이 좀 있는 척 하더니 뭐 미국에서 10년 동안 뭐를 했고 뭐를 했고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에서 10년 살면서 교회를 열심히 나왔고 믿음이 좀 있는 사람이구나 그랬는데 아이들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꽝인 겁니다. 초신자 믿음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이 천대 이르도록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모른 척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말도 없고 아이들한테 해주는 믿음의 고백도 없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아주 슬프게 한 것입니다. 몇 해 전에 고대 법대 교수인 김일수 장로님이 썼던 글이 제가 메모해둔 게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인상적인 글을 썼습니다. 우리 대통령 아들들이 계속 감옥에 끌려가고 이런 일을 그분이 언급하면서 네루에게는 인디라 같은 딸이 있었는데 우리 아무개 대통령은 이런 아들들, 감옥에 끌려가는 아들들이 있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 김일수 교수님이 그건 네루와 아빠들의 차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루가 인도 독립운동을 하면서 딸을 가르칠 기회가 없고 딸하고 같이 살 기회가 적으니까 이분이 감옥에 있으면서 딸에게 줄 글을 썼는데 그게 나중에 책이 될 정도로 계속해서 딸에게 이런저런 글을 보내고 딸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딸이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아버지하고 같이 오랜 세월을 살지 못했는데도 그 딸이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인도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그런데 아버지가 대통령이 돼서 민주화를, 이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시절의 얘기입니다. 그 두 분이 민주화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저는 지금도 그분들이 두 분이 힘을 합해서 군사 정권과 싸우면서 선거에서 두 분이 손을 맞잡고 싸워서 승리하던 그때 감격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제가 20대, 30세 때 그 두 분은 신앙의 영웅은 아니지만은 정말 우리 사회, 우리 국가의 영웅으로 제 마음속에 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이 다 대통령을 하고 한 분은 이미 돌아가셨는데도 대한민국은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또 깨닫게 되는 게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구나. 그분들이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자식들을 너무 돌보지 않은 겁니다. 자기들 마음 절반만 자식들이 갖도록 키웠어도 그 자식들이 감옥에 안 가도 되지 않았겠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김일수 교수님이 기고한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타까움이 우리의 안타까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또한 같은 길을 걸어가도록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의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기독교 학교 운동, 기독교 교육 운동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는 알라. 무엇을 알라는 것입니까? 너희가 내 택한 백성이요. 내가 너희를 택한 백성이요.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떤 강한 적도 너희가 이긴다. 너희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너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기억하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려고 하는지를 기억해라. 너는 알아야 한다. 신명기 9장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서 가시면서 부족하지만은 연약하지만은 죄악되지만은 여전히 우리 속에 상처가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출애굽 제2세대를 쓴 것처럼 오늘 우리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느껴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출애굽 제2세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통해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의 일터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